자, 다 외우셨습니까? 외우셨나요? 테스트를 해볼까요? 외우셨는지 안 외우셨는지. 다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맨 위에 뭐예요? 가능청소득, 그 다음이 유효청소득.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빼나가는 거죠. 세 단계로 빼죠. 빼는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라 그래요? 영업 경비라 그러고요.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 소득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 표현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영업소득 이렇게.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의 합이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금은 영업소득세.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공식이 이제 외워져 있다고 치고요. 여기 이제 메뉴에 뭐라고요? 가능총소득이에요. 여기는 유효총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영업소득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전현금수지. 마지막은 세후현금수지죠. 또는 세후현금흐름.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고요. 기타소득은 영업의 수입이라고 해서 임대업에서 임대료 수입 아닌 다른 수입은 다 기타수입이에요. 자판기나 뭐 주차장 이런 거. 자, 이제 영업경비라는 게 있죠. 자,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소득세 있죠.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이거는 적자일 때는 영업소득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자일 때는 없어요. 이게 영업소득세가. 근데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는 적자든 적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나가야 되죠. 그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재산세는 내가 적자든 적자가 아니든 재산세는 내야 되니까 그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걸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안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비용들 있죠.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니까 일단은 조심하는 것만 이렇게 쓴 거고요. 다음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요거는 일단 가유 순전후를 외우고 있죠. 그 위에 공실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 부채 충당금, 이거는 윗단계에서 빼는 거죠. 윗단계에서 빼는 거예요. 영업 경비에서 빼는 거 아니죠. 요놈들은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어디서 빼는 거예요? 아래 단계에서 빼죠. 영업소득세 아래 단계에서 빼죠. 그러면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아래 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로 더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매도 경비, 여기 자본이득세, 이쪽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는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자체로 이렇게 괄호 채워넣기도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자주 나오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야 돼요. 거기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자 소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감자 소계. 감가 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라는 게 뭐예요? 건물 낡아서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부분을 감가 상각비라 그러죠. 자, 그런 감가 상각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나요? 그런 감가상각비는 내 주머니에서 현금 나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죠. 그냥 건물 가치 하락에 따른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따로 내 원금을 따로 챙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영업소득세 낼 때 감가상각비만큼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 그죠? 내가 건물에 투자를 했으면은 건물이 낡아지는 부분만큼 내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감가상각비는 내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내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10년 후면 건물 없어져요. 그러면 1억짜리 건물이 10년 후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쳤을 때 1년에 1000만 원씩은 내 원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뭐 누구한테 주는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원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내 원금을 따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른 비용 다 빼고 감가상각비를 아직 안 뺀 상태라면, 감가상각비 아직 안 빼서 3천만 원을 손에 잡았다면 그 중에 1천만 원은 따로 떼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내가 2천만 원만 번 것이 되는 거죠. 내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의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은 뭐만 따지는가 하면은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현금 수지 측정하고 있죠.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는 감가상각비 빼면 돼요? 안 돼요? 감가상각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영업경비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생각해야 돼. 따로. 영업경비 아니에요. 다음에 자본적 지출. 감자 했어요. 감자.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비 같은 거예요. 대수선비를 투입을 하면은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그 해의 경비로 다 털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 해의 경비로 다 털어버리면 안 돼. 이게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긴 이런 것들은 그 해의 비용으로 치면 안 돼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 있죠. 수익적 지출은 그 해의 효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매달 매달 내는 보험료. 그는 보험료 내면은 효용의 지속기간이 그 비용의 효용 지속기간이 몇 달밖에 안 가요? 한 달밖에 안 가요, 보험료는. 매달 매달 보험료 나가잖아요. 매달 매달 보험료 나가면은 그 보험료의 그 보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용의 지속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그 효용의 지속기간이 1년 이내인 걸 따지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한 번 지출했는 게 여러 해에 걸치는 거.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거 하잖아요. 인테리어 하면은 매년 매년 해요? 매년 매년 안 하잖아요. 매년 매년 하는 건 뭐라고 봐야 돼요? 매년 매년 그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왜? 그 해 발생한 비용이니까 그 해 비용으로 따져야 되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 차이예요. 다 똑같은 지출인데 한 해의 비용으로 털면 안 되는 거. 한 해의 비용으로 터는 거. 그래야 이제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이게 그해 얼마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따질 때 그해 발생한 비용하고 그해 발생한 수익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본적 지출은 올해 나갔지만 한 번에 나갔지만 효용이 지속 기간은 긴 것들은 그해의 비용으로 다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누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전부 다 비용 경비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비용 아니에요. 영업경비 아니고 감자 자본적 지출 비용 아니에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 아니다. 수익적 지출은 그의 비용이에요. 감자 소 소유자 급여예요. 소유자 급여. 자 임대 사업을 하는데 소유자가 자기 월급이라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가져가요. 그러면은 세무 처리할 때 소유자한테 월급 줬으니까 적자. 그러면 세금 안 내죠. 그러면 모든 임대업자들이 자기 월급을 한 5천만 원 잡으면 되죠. 그럼 세금 낼 사람 아무도 없죠. 주인이 자기 월급이라고 가져가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인이 가져가는 급여는 그거는 비용 처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뭔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죠? 모든 소유자가 다 자기 월급이라고 다 써, 한 5천만 원 써내는 거죠. 전부 다 적자예요, 그러면. 소유자 급여는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다음에, 감자, 소, 뭐였죠? 개인적인 업무비죠. 예, 그 개인적인 업무비는 지가 써야 되는 거를 지금 사무실 돈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횡령이에요, 횡령. 횡령입니다. 그, 저기 뭐냐, 법인 카드 만들어서 자기 집에 사용할 물품 사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횡령이죠. 법인 돈 횡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들 하죠,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그게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쓸 비용을 사무실 처리했으면 비용 처리해서 이렇게 저거 받는 거 아니에요. 비용 처리하면 이제 부가세 환급 받고 이렇게 이런 세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무실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감자 소개. 감은 뭐예요? 감가상각비, 감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비용입니다. 감자 소,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것들은 이 영업 경비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뭐가 있다고요? 감자 소개. 이 위에 아래 거는 자동으로 경비 안 해요. 여기에 있는 것도 자동으로 경비 안 해요, 이런 거. 여기 이쪽 영업 경비는 아니에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감자 소개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는 원금 이자라 그랬죠. 원금 이자. 여기 원금 당기 이자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거는 원리금 균등액으로 계산하면 돼요. 원리금 균등액.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이 늘 일정한 것을 전제로 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아시겠죠? 원리금 균등액이 뭐예요? 원금 이자의 합계액이. 똑같은 거. 우리 자동차 할부로 사면 어떻게 해요? 매달 할부로 끊어낼 때 매달 들어가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똑같지 않던가요? 그게 무슨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됐나요? 자, 그렇게 일단 자 영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까지 더 들어가야 이제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 다 돼요. 계산은 나중이고 영업경비에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해야 되고요. 부채서비스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리금균등상환이고요.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더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까지예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자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예, 공식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을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뭐 매도 경비, 뭐 매도 경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예요. 우리 팔 때 왜 수수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매도 경비예요. 다음에 미상환 저당장 남은 빚이라고 했고, 자본이득세. 이건 자본이득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 나중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이건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이걸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답이었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2쪽에 현금소지증에서 영업수지 계산에서 가유 순전 후 순서대로 있고요. 가능총소득 밑에 공실 및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가능총소득 또는 가능저소득 공실 및 대손충당금 다 됐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영업경비 운영경비 자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된다고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포함되는 항목에 재산세 동그라미 3번을 따로 체크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당연히 경비에 포함돼야 돼요. 유지비, 관리비, 뭐 보험료, 광고비, 전화료 뭐 이런 거 전기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비에 포함되는데 특히 재산세를 조심해야 되고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있잖아요. 자 이게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은 또는 대손충당금이라 그랬죠. 이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 부채서비스 원금 플러스 이자 이거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 영업소득세도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 4, 5, 6, 7이 뭐예요? 감자석이죠. 건물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거예요. 비품감가상각비는 아닙니다. 비품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컴퓨터 사면은 한 4, 5년, 5, 6년 쓰나요?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그 정도면은 성능이 교체해야 되나요? 한 그 정도? 한 5, 6년 되면은? 뭐 그렇다 치면은, 그러니까 5, 6년 해야 이제 컴퓨터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 비용으로 150만원 들었다. 그러면 1년에 30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뭐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하지만 건물감가상각비는 경비가 아니다. 경비가 아니다. 자, 그럼 됐고. 가로 6번 됐고요. 가로 7번에 부채 서비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금 따기 이자인데, 예, 특별한 응급 없이, 두 번째 줄 있죠. 특별한 응급 없이 부채 서비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원리금 균등액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아까 화폐 시간 가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당 상수라고 해서, 그건 사실 오늘은 그냥 살짝 발만 담갔는데, 지금 현재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똑같은 금액씩 나누어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나누어 갚는 금액이 원금이자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원리금 균등액이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요 원리금 균등액을 곱할 때에는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리금 균등액이 나오는데, 특별한 응급이 없이 부채 서비스 하면은 원리금 균등액을 말한다. 그건 어떻게 계산한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대출받은 금액에다 저당 상수를 곱해서 이거를 계산한다. 됐나요? 네, 가장 많이 나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따로 특별히 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됐고, 나머지 세전현금수지, 다음에 세후현금수지. 자, 세후현금수지 계산할 때 284쪽에 가시면은 영업소득세 계산 있죠. 영업소득세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된다면 나중에.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남겨놨어요. 구체적으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는. 자, 다른 건 다 됐어요.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 계산은 어떻게 해요? 지분복귀 계산은, 지분복귀액이란 부동산 일정기간 보유하다 처분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괄호 2번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일단은 나중에라고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괄호 3번은 그냥 매순전후 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뭐 그 정도예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284쪽 예제를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익성 부동산이죠.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맞나요? 영업 현금 흐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업 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업 수지. 매각 현금 흐름은 뭘 말하는 거요? 지분 복귀액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됐고.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 이렇게도 돼 있죠? 예, 가능 총소득에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맞나요? 요 순서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잠재총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를 반영했다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 대손충당금과 뭐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자,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공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을 공식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걸 보고 대답한다 이 소리야. 이걸 보고. 이거 보고 대답하는데 이걸 뭐 못 맞출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금 아직 풀 단계가 안 됐나요? 아직 문제 풀 단계가 안 됐어요. 제가 너무
너무 앞서갔나요?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외웠잖아요. 외웠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세전 현금 흐름이잖아요. 세전은 어디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차감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세전. 빚 갚고 세전 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아주 쉬워요. 머릿속에 없으면 어렵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됐죠?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자, 이거는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지금 영업소득세 계산에 있잖아요. 예? 아직 안 한 거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영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포함되어야 한다. 틀렸죠? 5번이 틀렸어요. 그럼 4번은 뭔 소린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를 말씀을 드릴 때 뭐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세금 낼 때 건물 감가상각비만큼은 내가 돈 번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공제를 해야 되죠. 예, 실제로 내가 번 돈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만큼 떼고 벌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뭐를 제외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야 내가 번 돈이 나오거든. 실제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그거는 내 원금 아직 회수도 안 한 상태라면 그걸 다 벌었다고 하면 은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만큼은 따로 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일단 이제 다른 문제는 됐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3쪽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요. 자,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는. 자, 투자 분석 기법은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지웠죠, 지금.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 지웠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처분할 때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따져야 돼요. 근데 그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난이도가 높아요.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 이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것이 이제 투자 분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는 할 건지 말 건지를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할인이 뭐예요? 할인이. 아까 할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그랬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꾼 걸 뭐라 그랬어요? 할증이라 그랬죠. 생각보다 지금 시발이 다 됐는 것 같아요. 일찍 된 것 같아요. 아까 할인할증 했잖아요. 지금 조금 전 시간에 화폐 시간 가치를 먼저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 가치 먼저 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런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돈이 나가야 되고 내년 후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1억 나가는 거 하고 1년 뒤에 1억 들어오는 거 하고 똑같은 1억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화폐 시간 가치를 공부한 거 아니에요. 미래 들어오는 거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1년 뒤에 1억 하고 지금 1억 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거면 1년 뒤에 있는 거는 한번 나누게 해야 되고 2년 뒤에 있는 거는 2년 뒤에 있는 걸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두 번 나누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따져야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따진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예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야. 여러분 보고 할인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인상 좀 펴시고, 할인하라고 안 할 테니까, 직접 계산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현재 가치로 바꾸겠다는 소리는. 자, 그런데 1년 뒤에 1억, 지금 내가 10억 투자해요. 10억. 10억 투자하는데 1년 뒤에도 1억 들어오고 2년 뒤에도 1억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투자된 1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10년. 자, 그냥 1억 다기 1억 다기 해서 투자된 금액 10억 이렇게 했잖아요. 나가는 돈은 지금 10억 나가죠. 들어온 돈은 1년 뒤에 1억, 2년 뒤에 1억. 이걸 그냥 합산하면은 계산은 간편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계산은 간편하잖아요. 근데 어떤 게 여러분이 계산하기에 더 쉬워요? 그냥 1억, 1억 다 한 게 더 쉽잖아요. 할인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했다라고 해요.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림셈법이라 그래요. 할인 안 하고, 할인 안 하고 그냥 더하기 해서 계산했잖아요. 이건 무슨 법? 어림셈법이라, 어림셈법. 어림 잡아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이걸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정확한 방법인데 이걸 잘 사용 안 한다고, 실무에서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예, 이론적으로만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주로 뭘 한다고요?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 이렇게.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모두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 안 한다. 얘는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체를 엄청 많이 물었어요. 이 자체를.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를 엄청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일단 요 단어가 있는지 보면 되죠. 할인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줄여서 말하면 그냥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고, 그 단어가 없으면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죠? 너무 많은 것 같죠? 근데 안 많아요. 보세요. 공통점을 잘 발견해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순현가법이에요. 순현가, 무슨 글자가 있어요? 현가란 글자가 있죠. 현가라는 거는 현재 가치를 줄여서 말한 거죠. 할인하는 게 뭘로 바꾸는 거였어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 소리는 할인이란 단어와 현가란 단어는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가치란 단어가 있으면 뭘 고려하는 거예요?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니까.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이에요. 자, 여기는 현가란 단어가 없죠. 근데 요거 말고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어요. 연평균 순현가. 또 뭐가 나와요? 현가가 나오죠. 또 현가 회수 기간이 있어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현가가 붙어 있는 글자가, 단어가 모두 세 개예요. 단어가 세 개. 다섯 개 중에 세 개인데,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많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많다 그러면 안 되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가지요? 다섯 가지. 이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할인이라는 단어와 현가라는 단어는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가지는 남겨놓고, 세 가지는 이제 안 해도 되고, 뭐만 외우면 돼요?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지금 최근 10년간 다섯 문제 나왔어요. 다섯 문제나.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요것만 알아도 이 밑에 거는 사실 몰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는 전부 다 뭐라 말해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근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 15개를 공부할 거예요. 여기 5개 합쳐서 모두
20개. 요것까지 모두 20개. 기겁하지 마시고요. 이제 15개 남았어, 15개. 이거 5개 했으니까. 아니, 사람이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미 4분의 1 했어, 4분의 1. 이미 4분의 1 했다고요. 앞으로 4분의 3이 남았다가 아니고 이미 4분의 1을 했어요. 예, 물론 요 이론적인 것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자, 일단 종류만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종류만. 자, 이제 어림셈법을 보면, 어림셈법에, 여기는 이제 승수법이 있고요.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가? 자, 요거는 투자된 돈으로 몇 퍼센트 버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이런 숫자 보여드렸는데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숫자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요게 총 10억에 나온 매물이에요. 총 10억에. 10억에 나온 매물인데 요 중에 내 돈이 4억이고 남의 돈이 6억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에 매물로 나왔는데 사장님, 이게 가능총소득은 1억, 유효총소득은 한 9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순영업소득은 7천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 예상이 돼요. 혹시 사장님 돈 4억 정도밖에 없으면 6억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소득이 있죠. 무슨 소득? 가능총소득. 요거는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예요. 우리가 투자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으로부터 버는 돈으로 회수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으로부터 버는 돈으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득의 종류가 많으니까 일단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제일 간편한 1억 가지고 대략 잡아보는 거예요. 1억씩 1억씩 돈이 들어오면 투자된 돈 10억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이렇게. 몇 년 걸려요? 10년. 근데 그 소득이 무슨 소득이에요? 가능청 소득이죠. 그러면 가능청 소득으로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요거를 줄여서 가능청 소득 승수는 10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줄여서 가능청 소득으로는 몇 년 걸려요? 10년. 그러면 가능청 소득 승수는 10.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밑에 유효총소득으로는 몇 년 걸려요? 9천만 원씩 9천만 원씩 들어오면 약 11년 걸리지 않나요? 9천만 원씩 10번이면 9억이고 한 번 더 들어오면 9억 9천이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11.111111 계속 갈 거예요. 11.1년 됐나요? 그러면은 유효총소득 승수는 하면 며칠이라고요? 11.1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 전부 다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냥 더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밑에 저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하면 돼요? 7천만 원으로는 몇 년 걸린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하라고요. 순소득 승수는 하면 몇이에요? 7천만 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일단 10번을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1십 100천 단위로 10번을 먼저 가요. 7천만 원씩 10번을 가면은 10년 가면 이 말이에요. 얼마를 회수해요? 7억을 회수하죠. 아직 얼마 덜 회수했어요? 3억 덜 회수했죠. 그럼 7천만 원으로 3억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4, 7, 2, 28 하면 될까요? 3억 99단은 할 거 아니에요. 99단은 4, 7, 2, 28은 될 거 아니에요. 4, 7, 2, 28 2억 8천. 14년 가도 조금 덜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대략 14년하고 조금 더 걸리네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여기 그 정확한 숫자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순서득 승수는 몇? 약 14.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렇게 물으면 30. 33. 33.333333. 이렇게 되면은 내 살아생전 회수가 안 돼요. 내 살아생전 회수가 안 돼요. 33년 하면은. 예?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는 10억이 번 거예요. 10억이. 10억이. 요거는 10억이 번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7천에서 3천 내려올 때 뭐를 뺐어요? 부채 서비스액 4천을 뺐죠? 이거 왜 뺐을까요? 남의 돈 6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뺀 거예요. 남의 돈 6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7천에서 그대로 7천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질문합니다. 이론적으로.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는 동일할 수 있다 없다? 동일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대출 없을 때. 전액 내 돈으로만 10억 투자했을 때. 내 돈으로만 10억 투자하면은 남의 돈한테 줄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3천이 됐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7천만 원은 말이에요. 7천만 원은 이 7천만 원은 내 돈, 남의 돈 함께 투자해서 번 거예요. 10억이 번 거예요.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라고요. 근데 그중에 4천만 원은 누구한테 주니까? 6억한테 주니까 나한테 얼마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3천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7천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3천이에요. 그는 내 돈이 번 것이 3천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3천만 원으로 회수할 때는 10억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4억을 회수해야 된다고 이걸 묻는다고요. 이론으로 계산으로도 묻지만 이론으로 이렇게 물어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런 말을 하면은 틀린 거라고요. 순영업소득으로는 10억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전현금수지로는 10억을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전현금수지로는 뭘 회수해야 돼요? 4억을 회수해. 지분투자액을 회수해. 지분투자액. 저당투자액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에서 출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총투자액. 이렇게 짝을 지어요. 이렇게 짝을 지으면 틀린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무조건 틀렸어요. 절대로 얘네들은 총투자액이 나오면 안 돼. 무조건 틀린 거,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얘네들 얘기하는데 총투자액 나왔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나왔는데 지분투자액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얼마하고 비교해야 돼요? 4억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여기는 지분투자액.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렇게 물으면 몇 년 해야 돼요? 약 13년 정도 되나요?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10번이면 3억이고 아직 1억 더 들어와요. 10번씩 먼저 하라고 그냥. 이게요, 계산이 제가 바로 처음부터 13 이렇게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10백을 먼저 계산해요. 3천만 원씩 10번을 먼저 간다고요. 그럼 3억이네. 그럼 얼마 남았어요? 1억. 3천만 원으로 1억 회수해야 되네 또. 3년 더 가야 되네. 이렇게 간다고요. 항상 제가 무슨 속도가 빨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끊어요, 저도. 이 순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되니까 이제 속도 빠른 거지. 바로 이렇게 못 가요, 저도. 끊어서 가는, 끊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몇 년 걸리는가? 자, 여기. 총소득 승수는, 이게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관계없어요.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으로 뭐를 회수하는데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를 보는 거고 맞나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무엇으로 순영업소득으로 뭐를 회수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고 그럼 세전현금수지승수는 세전현금수지로 뭐를 회수하는데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고 세후현금수지승수는 세후현금수지로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다 이 말이야.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라고요. 숙달이 될 때까지는 숙달이 될 때까지는 번역하시라고 제발. 그러면 그냥 바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거 몇 년 걸리는구나 뭐를 회수하는데 앞에 위에 두 개는 총 투자액 아래 두 개는 지분 투자액 이게 무슨 법? 승수법. 방금 하피시장 같이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자 근데 그 역수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역수가 자 이건 몇 퍼센트 버는가 했잖아요. 자 몇 퍼센트 버는 투자된 금액이 자 얼마 투자됐어요? 10억 투자해서 1억 벌면 몇 퍼센트 버는 거예요? 10% 버는 거죠. 그럼 1억 투자해서 9천이면 9% 1억 투자 10억 투자해서 7천 벌면은 7% 10억 투자해서 3천이면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짝을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4억으로 3천 벌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걸 물어요. 저는 지금 숫자로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지분 투자액으로 7천 번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치는 거예요. 4억으로 7천만 원 벌어요 사장님 하면 사기치는 거지. 4억으로는 얼마 번다 그래야 돼요? 3천 번다 그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전 수익률이라 그래요. 세전 수익률. 세전 현금 수지죠. 뭐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 계산하면은 7.5% 나올 거예요. 4억분의 3천 하면 7.5%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한대요. 세전 수익률. 7.5%를.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지분 배당률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지분 배당률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기억해야 돼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면 훨씬 쉽잖아요. 용어가.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한 퍼센트니까 세전 수익률 하면 제일 쉬운데 이걸 뭐라고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7천만 원이 대출해준 은행에 주는 목 말고 지분 투자자한테 3천이 배당되니까 4억에 대해서 3천이 배당되잖아요. 맞나요? 4억에 대해서 3천이 배당되니까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되니까 지분 배당률. 뭐라고도 하는데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로 세후 현금 수지는 몇 퍼센트 버는 거예요? 4억으로 얼마 벌면은 2,500 벌면은 이게 6.25% 나오거든요. 6.25% 그럼 이 6.25%를 뭐라고 할까요? 세후 수익률 그래요. 얘는 그냥 세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 걸로 쓴 용어를 외워야 돼요.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자, 그럼 요 위에 거는 뭐라고 할까요? 순영업 소득은 이건 몇 프로 버는 거예요? 7% 버는 거는 10억으로 버는 거죠. 10억으로 순영업 소득.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비율. 요걸, 요 7%는, 자, 여기서 요거 용어를 외워야 돼요. 종합환원율이라고 해요. 이걸 표현이 종합환원율. 이 종합환원율하고 지분배당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자, 그러니까 이거 따로 기억해야 되죠. 용어가 좀 색다르잖아요.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 비교했을 때 순소득 수익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종합환원율이라고 하니까 종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투자액이 일단 나와요. 총투자액. 종합, 전체니까. 지분투자액 나오면 안 되고,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리고 순영업소득 뭐까지 고려한 거예요? 경비까지 고려했거든요. 여기 경비 빼고 순 아니에요. 경비 빼고 순. 맞나요? 여기 보세요. 7천만 원은 뭘 뺀 거라고요? 영업 경비를 빼서 예, 대략적으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비까지 다 뗀 상태라서.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오면은 종합환원율이에요. 총투자에 대한 순영소득. 다음에 총투자액에 대한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총소득을 비교할 때에는 총자산회전율이라고 그래요.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자, 요거는 수익률법에 설명하기보다는 보통 비율분석법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 비율분석법에서. 근데 여기서 같이 기억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역수관계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무슨 율자가 붙어요? 총 자산 회전율이에요. 총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은 요거 역수관계입니다. 아까 1억으로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잖아요. 이제 반대로 10억으로 1억 벌면 몇 퍼센트예요? 10%. 맞나요? 아까 이거 7천만 원으로 약 14년 걸렸죠. 10억 회수하는데. 그럼 7천만 원 분에 10억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10억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7천만, 10만만 이렇게 되잖아요. 동그라미 3개 약분하면은 이게 약 14점 이렇게 나온다면 14점. 맞나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0억으로 7천만 원 버는 거, 10억으로 7천만 원 버는 거. 10억으로 7천만 원 버는 걸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 환원율, 이렇게 요 독특한 용어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해야 되고, 율자가 다 붙죠, 지금.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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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으로 세전 현금 수지 벌면은 지분 배당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는 뒤에 세후 수익률. 이렇게. 자, 이 용어를 익혀야 돼요. 익혀야 돼요. 자, 숙제. 저거 10번 쓰기. 역수관계 10번 쓰기. 저것도 인증샷 보내세요. 써봐야 돼요. 써보면은 달라요. 다른 데서 합격하신 분이 여기보다 더 어려운 게 감정평가거든요. 여기가 어려운 게 이 용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용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평가가 용어가 더 낯설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에 3방식, 그 이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그 다음에 원가방식에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이제 많단 말 용어가 이거를 20번을 썼대요. 20번. 20번을 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런 설명을 할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다 이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용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저 줍기죠. 그저 줍기. 그 안에 걸 안 묻고. 그 안에 거를 물어도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일단 어디까지 했어요? 어림셈법까지 했습니다. 비율분석, 요거 이제 총자산 회전율은 비율분석법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좀 쉬고, 비율분석법 마치고 이제 할인현금 소지분석법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